죄인이 된 다음에 인간은 맨 먼저 느끼는 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고 나서 도망갈 때도 두려움을 호소하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영혼의 메마름으로도 신이 두렵고 신이 공포스러웠고 신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어떻게 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공포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관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 얼른 자백을 하고 회개하고 얼른 그걸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틀림없이 보복을 당한다. 신이 놔두지 않는다. 그리고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야 하는데 최고의 경지는 심지어 자기 희생에까지 가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과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다릅니다. 출애굽이라는 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로는 악의 화신으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는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로를 악역을 맡긴 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잘못했다 그랬냐? 야,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너희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한 거다. 당장 그 질문이 나와요.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바로는 악당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회개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계속 완악하게 해서 바로는 좋아 가라 그랬다가 다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다시 그 취소하잖아요. 몇 번을 변덕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는 악역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악역을 썼다고요? 왜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손 한 번 까딱 하면 될 일을 열 번을 반복해서 역사를 만든단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매년 한 살씩 먹도록 그 한 해가 쌓여서 나이테같이 큰 나무를 만들잖아요. 한 사람을 성숙시키고 인간이 뭔가 내가 가진 조건 속에서 최선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아는 조건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목적지에 우리를 데려간단다. 이것이 기독교이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걸 이루려면 이런 긴 과정이 필요하다를 이해하는 것이 인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추상명사로 명분으로 외웠단 말이죠.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기회를 얻었고 우리는 운명의 변화를 가졌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들이 됐다를 아는 것입니다. 위인들을 넘어서는 그런 봉사, 무슨 자선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해서 신이 목적한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최소한의 이해와 시작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을 간다는 게 오늘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에게 자라나고 채워지고 익어가는가를 알아라. 그래서 자기를 누구에게 바치는지 그의 종이 되는 줄 모르냐. 죄에게 바치면 네가 썩을 것을 밖에 만들지 못하고 네가 너를 하나님께 바치면 의의 열매들을 맺는다. 그 멋진 일을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묻는 게 로마서 6장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 멋있게 살 기회를 줬으니 어디 해볼 만큼 멋있게 한번 살아봐라. 모세가 바로와의 실험 속에 열 가지 재앙을 이렇게 역사로 가지는 이유가 우리를 납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누가 납득을 하죠? 모세가 납득을 합니다. 바로가 나중에 항복하고 다 나가라.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홍해 앞에 섰죠.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아픈 바다고 마음이 변한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옵니다. 백성들이 다 우성을 치죠. 그들도 다 같이 봤다고요. 열 가지 재앙을. 그러나 백성들은 못 깨닫고 모세는 깨닫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모세가 백성들 앞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멋있는 소리를 하죠.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갑니다. 기가 막히죠.